그럼 뭐하러 보러 다니냐? 어디 가면 신받으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신을 받으러 한다고 네가 받을 그것도 아니고, 네가 아무리 밤마다 신이 맞으면 보여달라, 느끼게 해달라, 안 빌어? 느끼면 하겠다고, 확신을 가지면 하겠다고. 진짜 금방지다. 전부로 뭐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그지? 너를 보니 그렇다.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꿈 빠르고, 뭐 꿈 안 꾸는 날 있어? 어디 가면 신바다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판단을 내봤을 거 아니야? 고집 세다. 네 눈에 보여야 믿고, 저건 뭐하러 보러 다니냐? 누구 말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전 보러 다녀? 그래 연수야, 올해 들어서는 네가 삼재도 걸리고 신의 문이 또 열리다 보니 뭐 신을 받으러 한다고 네가 받을 거야, 받지 말란다고 안 받을 거야. 그럼 뭐가 와서 어떤 분이? 신은 사람한테 도와주는 분이야, 운이야. 그럼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감정을, 조상이 그러는 건지 신이 그러는 건지 뭐 하라고 그러는 건지 한 번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찾아봤어? 이걸 좀 푸는 게 먼저지. 신을 받으러 한다고 네가 받을 그것도 아니고, 신을 받을 사주도 아니야. 신이 와 있긴 하지만 불리는 신은 아니야. 이런 기운들이 칠성주를 세게 태어난 건 맞지만 무당을 사주는 아니고, 공을 많이 들여서 너희 가정에 명도, 건강하게 살고, 복, 직업, 학업 이런 걸 열어가자고 도와주시는 신이야. 근데 이제 올해는 거의 다 갔잖아. 하지만 내년에는 네가 좀 더 많이 아파. 그래서 네 혼자 짜증내도 이유를 못다. 일단 신랑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혼자 우울해. 네 혼자 외톨이 같아. 그러지 마. 그래서 어떤 데는 왜 스트레스를 애한테 풀어. 이게 먹으려고 엄마가. 그게 너가 아닌 또 이런 기운들이 오다 보니까 니도 그게 어떤 데는 제어가 잘 안 돼. 하고 나면 니도 후회하고 속상하고 막 이렇잖아. 이런 기운들이 니를 통해 자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아까 그랬지, 이걸 다 달고 가면 니 몸이 더 처지고 더 아프고, 누가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귀찮아 안 들리고. 그래서 첫째는 조상 가문이 지금 조금 많이 와 있는 상태니 이거라도 먼저 닦아주고. 잘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지. 받는 거는 겁도 안 나고. 은수야, 네. 신이 와야 하지. 그러니까요. 네가 뭔데 그걸 결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이 올 때 귀신은 없나? 허준은 없나? 조상은 없어? 네가 아무리 밤마다 신이 맞으면 보여달라, 느끼게 해달라, 안 빌어? 느끼면 하겠다고, 확신을 가지면 하겠다고. 진짜 금방 지다. 신 계셔. 어이가 없는 거지. 이 시집은 많이 빌어서 무당 아닌 무당처럼 했던 할머니도 계시고, 그치? 이 줄이 있으니까 반은 자꾸 하자 그래. 근데 반은 박시집 명예고 선비 같아.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없다. 그런 신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의논공론이. 그러니까 누구도 겉만 맞는 척 하는 거지 속은 안 맞는 거야. 이게 합의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무당을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 고치기 전에 뭐 때문에 이런지 조상이면 풀어드리고, 신이면 어떤 신이 오셔서 뭘 하자고 나한테 오셨는지 나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오셨는지가 먼저 판단이 나야 신에서 제자로 가자 할지, 업으로 그냥 모셔라, 빌고 살아라,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살아라 할지는 그분 선택이야. 근데 현재는 분리기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 업으로 가는 게 더 많아 보여.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한을 풀어주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게 해주고. 그럼. 그게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 그 다음에 신도 움직여서 너를 통해서 진짜,
뭘 해보자고 또 하시지. 첫째는 명의야. 건강하게 사는 거. 힘만 들고 고통만 따르지 해결되는 게 없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어떤 판단이 니도 좋고 식구들도 좋게 하는지는 니가 선택을 해. 그렇죠. 그래.